문서 두 페이지입니다. 일단 실제 문서의 그 사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 문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상단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발송한 문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뒷장에 나오는 내용의 가장 그 상단의 제목에 보시면 성남 단대구역 입주를 위한 추가부담금 납부 안내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성남 단대구역 재개발 현장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서 공공 방식의 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LH가 권리자들 앞으로, 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권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리자들 앞으로 발송했던 그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을 시사를 할 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그 뒷장의 문서 내용을 좀 크게 확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타이핑을 좀 쳐드릴까 하다가 혹시라도 제가 좀 수정을 가했다라는 그 인상을 받으실까 봐 있는 그대로 밑줄만 쳐서 보여드립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 성남 단대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중 뜻밖의 부동산 경기의 냉각으로 인한 사업 수지 악화를 줄이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기를 보시면 2005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 굉장히 그 단계까지는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2008년도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 아, 이 사업 여건이 안 좋았겠구나,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관리 처분을 맞이하다 보니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또 이자 비용도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문구들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우라면 관리 처분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부담금도 확정하고 빨리 또 청산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입주를 해서 집들이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당연히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 공사에서도 LH를 의미하겠죠. 저희 공사에서도 권리자분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총 사업비의 부족분, 추가 부담금 얘기가 나옵니다. 추가 부담금 중 입주 시에는 일부만 부과하고 남아있는 부분들, 추가로 발생한 부담금의 그 일부는 입주 시다 내시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최종 청산 시에 그때 가서 이제 부과하시게끔, 추가 부담금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러우니까 한 번에 다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앞에서 조금 내시고 뒤에 최종 그 비율이 확정이 돼서 청산하게 될때 그때 가서 더 내주세요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그 재개발 사업장의 권리자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냐면, 앞서서 이 사업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전반적인 분양 경기가 죽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당초에 예정했던 비례율, 사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초 예정했던 비례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22.6%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게 점점 떨어지면서 109에서 110%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요청을 해야만 되겠다라는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때 당시 2012년도에 다 그친 문제가 아니고 2015년, 16년 넘어와서까지도 계속해서 비례율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또 개인별로 많게는 1억 원까지도 추가로 더 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권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120%가 넘는 높은 비례율을 제시를 했었고, 그 비례율 하에서 아, 이 정도면 내가 뭐 추가 부담금 별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내 재산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아파트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걸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여건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더 내셔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기분도 안 좋았을 것이고 황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반대하는 여론들도 많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도 커지고 그런 문제가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때 당시에 LH가 취한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그 외부적인 변수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비례율 조정해야 되고 또 권리자들에게 추가 분담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던 사례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확정수익이라는 단어를 그 문서상에 박아놓고 전 국민에게 발표를 하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를 쓰기 전에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천명이 먼저 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실제 토지 등 소유자들 혹은 내가 저 지역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 저 지역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부 대책 발표를 할 때 확정수익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박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미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공공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부든 뭐 기업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해진 수익률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수익이라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을 시키시고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나에게 큰 수익을 줄 것이다 라는 희망에 가득 찬 이 착각 속에서 어떤 무모한 투자를 하시지 마셔야 된다라는 부분. 사실 정부 정책이 뭐 어떤 의미가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만 그친다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것을 해석한 결과로서 앞으로의 내 투자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투자자의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확정 수익이다라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내 돈을 투자해도 된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늘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항상 민간의 힘이 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민간 자본의 힘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 개발의 속도 대비 역사가 짧다 보니 나라에서 뭘 한다, 공공기관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슨 내용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굉장히 큰 100%의 신뢰를 갖고 달려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하셔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계신 겁니다. 2020년도를 살고 계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제 격가지의 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LHSH가 분담금을 대납해주는 뭐 그런 경우도 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분담금을 납부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그 권리자들에게 분담금을 대납해주는 뭐 경제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70%, 1.8%의 뭐 이주비 융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겠죠. 이런 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때는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민간 방식의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이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죠.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려고 했다가 큰 된소리를 맞은 경우, 그리고 사실 이주비 대출 한도 자체가 LTV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처럼 이주비 대출을 뭐 민간 방식의 재개발을 할때 많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공공재개발을 선택했을 때는 일종의 특혜라고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항상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그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 분야가 항상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연결지어서 이두 번째 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